평소보다 정답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대학생활의 이상과 현실. 과 선택을 할 때 성비를 따져라. 두 번째, 안 생겨요. 좀 대학 가면은 점심시간에 그 캠퍼스에 항상 그 잔디밭이 있고. 아! 아, 저 진짜 이상이 있었어요. 항상 여하우들과 하하하 웃으면서 도시락 까먹을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것은 약간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. 학교의 문제가 약간 있다는 말이에요. 우리 정재열 학우께서는 폴리텍이라는 기술 전문 학교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많은 학교죠. 그쵸. 네. 그 동기들이 네. 30살. 아. 29. 아.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로망으로 하고 생각하는 연극영화과. 대학생 중에 대학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로망? 이상? 아주 꿈속꾸지 마세요. 저 그러면 새내기를 앞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리스트를 뽑아왔어요. 첫 번째,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회식 자리에 매번 가야 하겠죠? 이거 OT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. 지금 딱 OT 시즌이네. OT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도 1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잘 맞아서 계속 같이 다닐 수는 있겠지만 OT로 만들어진 그 어떤 인맥과 그것들은 가는 게 한 일주일 가는 거지. 그렇군요. 폴리텍은 OT가 없어. 참고하십시오. 전기과는. 술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데 자기 주량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일단 이제 회식사 하나 만드는 거죠. 술자리의 꿀팁인데 잘 피해 다니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교수님. 번째 교수님 왜요? 선배. 그 한 번 술자리 보이면 이제 보일 때마다 찾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. 한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해. 한 시간 동안. 아 들어야 돼? 선배는 왜 잘 피해? 선배가 무슨 이제 멋진 척을 온갖 멋진 척 다 할 거예요. 왜냐면 얘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처음 받아봤거든. 진짜 대학생활에 대한 올바른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은 술자리에 잘 없어요. 왜냐면 진짜 올바른 조언은 술자리에 안 나가는 거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아. 1학년 때 놀아야 할까요? 학점 관리를 해야 할까요? 어떻게 알아? 학점 관리가 뭐예요? 제가 지금 즉석으로 4년제 나온 언니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다 좋다.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해야 되나? 1학년 때 놀아야 되나를 너가 얘기해 주면 돼. 놀면 학점 관리해야 돼.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빼라는 말이랑 뭐가 틀려? 근데 그 그대로 틀려. 적절히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딱 시즌을 맞춰가면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. 아, 그럼. 고등학생, 중고등학생 친구들 생각하는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. 선배, 오빠. 이런 영상을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. 아. 혹시 노트북 있어? 아, 저 오빠가 대학교에 왜 있냐고. 저 오빠가 요술래? 영화에 나오지. 드라마에 있지. 진짜 운 좋아야 돼. 한 명. 말이 돼 술래? 아주 이런 잘생기고 키 큰 오빠. 이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 꿈 깨시고 대학교 가면 이제 저. 아니요 저요. 그러면 이제 주위에 좀 반응 없어요? 그냥 주접 싼다 뭐 이런 걸 하겠죠.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이러지 깡! 이러진 않죠. 쟤 또 다음 달에 울고 있겠다 이런 느낌도 있죠. 그러니까 뭐를 선배된 입장으로서 좋은 선배가 되려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꿀팁 같은 거 알려주는 게 나아요. 그치. 뭔가 내가 얘보다 윗사람이라는 생각 말고 그냥 같은 대학생 입장에서 그냥 나 조금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가 아는 정보를 그냥 공유해주는 그런 선배가 좋은 선배인 것 같아. 어차피 졸업하면 똑같거든. 1년 차이나 2년 차이나. 딱 20대 초반의 그 설렘 그리고 그 설렘을 같이 만끽할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대학생활의 장점인 거죠. 재미있는 대학생활 되시기 바래요. 이건 팩트입니다. 하루는 왜 그래? 살짝 긁혔어. 언제 할 거야. 좀 해줘. 괜찮니? 어머 제얼 후배 괜찮아? 와 진짜 괴리감 썩어요 썩어 선배 제얼 후배 아 이거 제가 할게요. 아픔은 다른 아픔으로 이겨내자.